여기는 강희맹 선생의 그 사당입니다. 사당. 들어가는 입구가 연성문입니다. 연성문. 바로 연꽃이 많기 때문에 연성이라는 것을 이렇게 썼습니다. 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를 놀러 오니까 이게 올라가지 못 오게끔 이렇게 딱 돼 있구만요. 예. 창문을 앞에를 넥상으로 넥상으로서 앞에는 맑은 유리, 뒤에는 그린 거 그렇게 끼워서 다른 파트를 다 해버리고. 아크릴은 피고 아크릴은 피고. 아크릴은 여기 햇빛 보면은 있는 방을 가득 보석에 돼버려. 넥상이라 해. 바로 인재공 강희안 선생의 묘소입니다. 그 한글을 창제하고 용비어천과 동국정원 등을 지으신 분이 경기도 장단에 있던 묘소를 이 인통선 그 대무지 안에 있는 묘소를 이리 옮겼구만요. 이 따님의 그 손 송장군께서 그 허락을 하셔가지고 거기서 여기로 이곳으로 이장을 해온 겁니다. 아 그래요. 이제 다수 사람들이 참여해서 이장할 때. 네, 그 뭘 들었는가. 예. 안 들었었어요. 지금 저쪽에 있는 그 묘가 그 시서화의 3절. 예, 강희안 선생 묘고요. 또 이쪽에도 묘가 중요한 묘가 있는데 동생 그 강희맹 선생. 강희맹 선생 묘소가 저 위에가 있고요. 저 위에가 있고요. 또 그다음 이제 그 아들 우의정을 하셨던 그 숙헌공 할아버지 선수가 아, 저 숙헌공입니까? 네, 저 그 강 귀자 손. 예. 그리고 이제 이쪽에 또 이쪽에 두 번째. 예. 두 번째가 저기 예. 타평공 할아버지 셋째 아들이신 부사공. 부사공. 예. 그이고. 양자 오신 분이. 그 다음에 이제 부사공의 아들 사용공이 이 다음이고. 그리고 이제 사용공의 그 아들 취주공이 극자성. 그 양반도 저기 과거 극제를 하신 분인데 저 위에, 맨 위에. 그분의 큰 아드님이 제일 저 맨 위에. 그렇게 보시면 돼요. 비각이 문화재입니다. 아, 비각이? 예. 이게, 이게 엄청난, 오래된 이 비각이, 이게, 예, 문화재예요, 문화재. 문화재? 여기, 누구 빕니까? 우리, 물량공. 물량공 할아버지 신덕입니다, 이게. 아, 신덕이. 강희맹 선생. 예, 예. 강희맹 선생이 훌륭해, 정말로. 이것도 보물이요? 예. 아, 비가. 아, 이, 이 강희맹 선생의 그 빈대 이게 문화재입니다. 문화재. 거기 여기 있어요. 경기도 물 기념물 제87호. 아, 그래서 내가 문화재란 말하면은 또 안 믿을 수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걸 딱 경기도에 지금 저 기념물 87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가 여기가 하여튼 진주 광씨들의 선산으로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되어 있네요. 여기는 이 비는 가선대부 행 집현전 직제학 황해도 관찰사 인수부윤 진주 강공희 희안 신도비 있는 게. 여기는 강희안 선생 빕니다. 강희안 선생은 한글을 창제하고 성산문 신숙주 가시에 참여를 해서 한글 그 28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중국의 그 홍무정우를 본따서 만든 것이 동국정운인데, 동국정운. 그 다음에 용비어천가. 아, 이 셋을 다 참여한 분은, 예, 이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강희안 선생의 동생, 예, 강희맹 선생인데, 강희맹 선생도 그 금양 잡록이라든가, 아, 농사서도 잘 짓고, 또 아주 그 요즘으로 말하면, 저, 그, 기쁨을 주는 그런 글이 많습니다. 촌담회의라든가, 아, 여기는 강희맹 선생 큰아들, 강귀자 손의 빕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또 신문입니다. 아, 그랬어요? 세계 신문입니다. 아, 요 21년 전에 회장님이 심었었어요? 네. 아, 근데 이성류가 좀 얘가 좀 많이 있으면 썼구만요. 이게 그 버드나무인데 위성류랍니다. 우리가 일반 버드나무 틀립니다. 네. 그 왕유가 지은 그 위성곡에 보면은, 이 위성에 대해서 위성조우 읍경진 객사청청 유색신이라는 그 유명한, 그 시가 있는데, 바로 그, 저 감숙성에 가면은 그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에 가면은 유명한 그 시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물량공께서 네. 사진 갔다 오십니다. 네, 이제 물량공 강희맹 선생이 갔다 오실 때 전당홍과 바로 위성류를 이렇게 가져와서 전국에 그 위성류는 강희맹 선생이 가져온 그 위성류가 네. 아, 전부 지금 유명한 집안에가 아, 하나씩 있습니다. 이렇게. 네. 네. 저 나무를 선비나무라고 네. 하고. 예, 네. 선비나무라고도 네. 하고요. 네. 아, 여기 소나무도 좋습니다. 네. 네. 뭐요? 사숙제. 사숙제 호거든? 예, 네, 호. 그냥 호인데. 예. 네. 사숙제가 그. 여러분이 네. 쟤를 보시는. 예. 네. 그 뭐라 그래? 그 뭐라 그러죠, 거의? 그, 예. 네. 그, 요, 요, 요. 예. 예, 물량공 사옵니다. 영선제 중건비입니다. 이것도 물량공 강희맹 선생님에 대한 제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배를. 예. 아, 여기가 안산구업. 안산구업이죠? 네. 그 연성제고. 네, 아이고, 이거. 창문에 덕자 아닌가? 네. 구업이요. 구업. 예꾸자에다 업업자인데. 여기 지금 창문도 멋지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 제실이 일곱 칸으로 된 집은 별로 없어요. 아, 그럼? 예, 네, 그리고 지금, 아이고, 일곱 칸 된 것이, 여기 뿐이 없는 것 같아요. 아이고, 좋습니다. 네 칸이고, 안 그러면 네 칸이 전부. 그, 병산서원에 가면은 그 앞에가 그 일곱 칸으로 되어 있는데, 예, 그, 대단히 좋습니다. 병산서원 유성룡대감. 예. 거기도 일곱 칸이에요. 안동에. 예.